와,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 돈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될것 같아요. 빠이빠이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요, 제일 환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로 지하철 상가입니다. 북한에는 이제 지하철이 평양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세계의 노선도밖에 없고, 그렇게 지하철 뭐 상가나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지하철 노선도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지하철 상가가 크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용돈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어디를 쇼핑을 갈까 고민했는데 추천해 주시는 곳들이 있었어요. 다이소랑 그다음에 지하철 상가 이런 데 가라 이래서 이 10만 원 들고 롯데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에 못 가잖아요. 백화점 가면 그냥 바로 니트도 하나 못사 입을 거예요. 가디건도 하나 못사 입을 정도의 돈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뭐 옷을 하나 사면 그러면 이제 손가락 이제 쫄쫄 빨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하철 상가를 갔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갔던 지하철 상가가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고속터미널 지하철 상가 있잖아요. 갔는데 와,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그냥 들어서니까 뭐 신발, 액세서리, 옷, 그냥 먹는 거 그냥 1차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막 우동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우동 같은 거한 그릇 뚝딱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그다음에 쇼핑을 딱 시작하는 거죠. 했는데 이제 그때 에코백을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 2,900원, 2,700원 이렇게 팔아서 에코백을 일단 예뻐서 두 개를 샀어요. 예쁜 마음에 두 개를 샀는데 진짜 티 하나에 5,000원, 그리고 막 3,000원, 만 원에 세개막 이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모든 생필품이 장마당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 장마당에 가면 이제 중국산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또 북한산 제품들도 있는데, 국내산을 사 입는 사람은 일단 없어요. 중국산을 많이 사 입는데, 이게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뭐 이렇게 무더기를 못 사고, 한두 개 정도를 살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북한에 있을 때그 정도 샀는데, 이건 하루에 10개 정도를 살수 있는 그런 거니까, 티에, 바지에, 신발에, 거짓말 아니고 제가 그때 사왔던 신발이랑 옷만 해도, 지하철 상가에서 사온 것만 해도, 지금 그 돈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하철 상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고속터미널을 접수하고, 다음에 갔던 지하철 상가가 강남 지하철 상가였어요. 근데 강남 지하철 상가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역시 강남이라, 네, 핫한 동네라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는 못 샀던 것 같아요. 강남 지하철 상가는 막 2만 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니까 조금 놀랐어요. 왜 5만 원은 제 지하철 교통비로 뽑아놓고 5만 원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강남 지하철역은 살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부천 지하철 상가. 와,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는 근데 부천 지하철 상가를 두 번을 갔는데 아직까지 다못 돌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크고, 근데 중간에 진짜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여기 막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싶다. 너무 길고 커가지고 허리가 다 아픈 거예요. 막 같이 친구랑 갔는데, 야, 허리 너무 아프다. 저는 원래 먼저 지치는 성격이 아닌데 쇼핑할 때만큼 먼저 안 지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옷들을 많이 담아왔어요. 담아오니까 이제 북한과는 달리 많이 살수 있고, 그리고 북한과는 달리 또 많이 이쁜 옷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2, 3일 입으니까 이제 그게 뭐지, 빠니까, 세탁을 하니까 이제 옷이 좀 죽이 되는 옷들이 좀몇 개가 있더라고요. 에코백 이런 거, 그리고 티 이런 건 줄고 막 난리였어요. 에코백은 끈이 줄어들어 갖고 매지를 못해가지고 손가방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안 좋은 제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 상가를 접수하기 전에 그 돈을 들고 엄마 따라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니트가, 9만 원이었어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현기증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상가가 그냥 저한테는 제격이었고, 그냥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지하철 상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요. 강남 지하철 상가는 이제 강남역 갈 때마다 가끔씩 이제 들르는 곳인데,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단 저렴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쇼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명품관이 아닌 지하철 상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한장하는 이곳 바로 지하철 상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런 곳에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컨텐츠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